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지금은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옆에 여성분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모명이라고 쓰신다고 네. 하시는데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실까요? 여러 이제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를 알게 되고 제가 정치에 너무 무관심했구나. 그 대가로 우리 주권이나 민주주의가 무너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우파 유튜버나 댓글 활동 이럴 때에 이제 열심히 의견 개진을 하고 하면서 무명이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블랙 시민입니다. 네, 지금 사회 활동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니다만은 나중에 또그 소개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공익감사청구 처음부터 아셨죠? 제가 시작할 때 아마 만나신 것 같은데 작년 네. 그죠? 아,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시민으로서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에 그 역사적인 안동 밸리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가 진행하신다는 공익감사 청구에 영광스럽게도 국민 청구인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게 국민적인 운동이라는 거그 의미를 높이 사는데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가 제가 방송할 때가 청구인 수가 438명이었습니다. 아, 예. 네네. 그런데 오늘 한그 15명 정도가 더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하면은 452명인가요? 예, 그런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겠네요. 예, 늘고 있고. 제가 늘어나는 것을 계속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구인으로 해서 이 감사원에 제출을 한다면 감사원에서는 더 힘을 받고 그다음에 그좀더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불법 사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저도 청구인연명부 이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대법원이 저희들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은 진행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진행한다는 이 감사 청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연명부의 이제 모집을 홍보하고 같이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근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니요, 근데 모집 안내를 하면서 이제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언제까지인 건가?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감사 청구의 모집 최소 요건이 300명이라고 300명. 알고 있는데 그건 이미 넘겼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며 또더 많은 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여 해야 하는 그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많은 국민적인 염원과 화제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는 걸그 감사원에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들었는데 네네, 그런 거 그렇습니다. 언제까지고 그런 것도 좀 네, 다시 알려주시면. 언제까지 있는 건 사실은 벌써 1월 4일 날 사실은 다그 서명을 받아서 1월 4일 올해 2021년 공무원들의 이제 시무식을 끝나고 바로 제가 신청을 하려고 네,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봤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만은 좀 여의치가 못해서 지금 이제 일주일을 연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여기에 사실은 이뭐 날짜가 정해져 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단지 벌써 이미 그 450명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갖추었는데 좀더그 뭐야 시민들한테 더 여론을 또 끌어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계속해서 그 관심을 국민적 관심을 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다각적으로 생각을 계속 할 겁니다. 그뭐이
제한이라든지 날짜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언제까지라든지 그런 뭐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그래도 이게 감사 실시를 해서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원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언론들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참여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게 어떤 특정 단체의 어떤 독점적인 그런 청구, 어떤 특정 세력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안동데일리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가 대국민의 어떤 서명을 모아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나 또한 이렇게 민주주의 주권 수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됐는데, 그런 대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많이 알리고 그러면 더 감사원의 이제 그 압박과 이제 그런 것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더 많이 알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아까 전에 역사적인 뭐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 예,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도 지금 굉장히 혼탁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미국보다 빨리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미국은 11월 3일이었고 선거가 한국은 4월 15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6개월 동안이 이제 그 선거 재판에 있어서는 그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게끔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흐름으로써 계속 증거인멸이란 그또 다른 의혹이 자꾸 생기고 있고 해서 지금 공익감사 청구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닉네임이 이제 무명이신데 그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다고요? 아니요. 아니, 특별히 알아봤다기보다, 제가 감사원에 이렇게 공익감사를 청구하신다는 게 너무, 그런 방법이 있었지, 정말 좋은 루트를 생각하셨구나 하고, 희망을 지금 미국 상황도 조금 저희가 좀 힘들게 이제 받아들이신 분들 많고 한데, 감사원이라는 곳이 예전에부터, 얼마 전부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말 정부와 여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부와 청와대의 그런 월성 원자력하고 원자력하고, 최근에 12월 말에는 그 라임 오프 옵티머스 오티머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이제 그리고 최근 뉴스에는 그 건강보험과, 그리고 그 문재인 케어라고 여러 가지 그런 복지 그 금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건강보험료, 요즘 중국인들 굉장히 많이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그 문재인 그렇습니다. 케어 금액, 세금에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래서 누구의 편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법과 원칙이 지금 상실된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법과 원칙을 지키는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누구 편이 아니라 아니지만, 그래도 우파분들이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이 이제 믿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갖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무명님이 지금 안동데일리는 처음 이제 출연하시고 이게 데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그렇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연명부를 이제 가지고 왔다가, 아유, 좀 부끄럽네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과 그리고 그 감사원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 직원들, 고위 직원들이 뭐야 은폐하거나 서류를 뭐
태우거나 뭐 예? 그 몰래 빼돌리고 근데 큰 뉴스가 됐었죠. 예. 그런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밝혀내서 그걸 지켰다고도 예,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마지막 날에는 그 뭐야 그 신들렸네 뭐 이런 얘기도 신들렸 이름 뭐 이름이 아니지만 그 신이 알려줬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게 있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만은 그 왜냐하면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시간이 걸렸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그 법과 원칙대로 감사를 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자료와 관련된 분들은 지금 벌써 구치소에 가 계신 분도 있어요. 아, 그래서 너무 그래서 좋은 우리가 것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우연찮게 또 김문수 TV와 성시환경 TV에 지금 이제 성시환경 TV는 나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이제 방송을 해주었고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그리고 김문수 TV에서는 제가 그 오늘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잘 낮에 봤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공유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지금 아까도 그 김문수 TV에서 언론에서 지금 실어주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SNS가 잘돼 있고 지금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금 공익감사 청구는 주 내용이 무선 랜카드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 장치인 그 LG 그램 노트북 그 안에 무선 랜카드가 있었다는 거죠. 무선 랜카드가 있었다는 것은 통신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캔과 동시에 이게 이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하면 통신 기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는 그 단순히 수작업을 보조하는 단순한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노트북이 거기 들어가서 있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안에 통신 장치까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뭐할 말이 다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봤는데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김문수님이 질의를 하시기에 감사원의 최재원님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행이 더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하고 국민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지를 해주고, 법과 원칙대로.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지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요. 제가 취재하는데 저뿐만 아니고, 파이낸스 투데이나 에포크 타임스, 저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협조를 거의 안 하고, 안 하고 네, 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네네. 그 선관위 직원과의 인터넷 질의에 대한 그 첨부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네네네네 그거 그렇죠. 아 너무 보셨죠? 네, 너무 네네네네. 어이가 없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민분들 중에도 지금 이렇게 국토부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선관위에 매 전화를 거시는 정말 정의로운 지난번에 저한테 네, 말씀하신 그분. 지혜찬 마음이라고 그런 시민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MTD에서 미국과 한국의 그 선거의 공통점, 부정선거인 공통점 5가지를 기사를 얘기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 잘 읽어보지 않았다,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것은 직무유기로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할수 있느냐, 선관위 직원이라고 할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민원사무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안 해주면은 책임이 있는 건데 네.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아, 그래서 정말. 이것은 또 별개로 또그 직원들에 대해서 또 법적 조치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제도로가 신고 그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질의했을 때, 그냥, 아이, 우리 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무마해 버리면, 공무를 수행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다, 공무원은, 아, 헌법질서에 보면은,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고,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은, 헌법을 준수한다. 그와 관련된 규정, 규칙, 그 다음에 공무원 강령,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 그런 그 성질, 그런 것들을 그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근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행동하는 그 행태들을 볼 때는 이건 정말 그 공무원이라고 지금 볼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그 대답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단일화 해놨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 전화를 하면, 특히 제가 전화를 하면, 그 공보과를 거쳐가지고 모든 일을 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공보과로 또 전화를 하면 알아보는데, 이게 지금 두 단계, 이 불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바로 담당자가 지금 답변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과를 통해서 공보과에서 그걸 전달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또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질문 되면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회피하려고. 잘그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는 좋은 의도가 아니고 나쁜 의도로 이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내부의 그 감추려는 의도 그다음에 먼저 듣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뭐가 되냐면은 이제 검열을 하는 거가 되는 거죠. 나쁘게 본다면. 그래서 그리고 또 알아보고 와전될 수 있잖아요. 직접 묻는 것보다 공보가를 통해서 한 단계를 거쳐서 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리고 특히 그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줄 거를.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또 이제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그 민원이 바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하고 어쨌든 그 지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불법적으로 무선 랜카드가 장착된 채로 4.15 총선을 했다. 고로 통신 기능이 있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선거는 불법이다. 네, 그 제목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선관위 그 직무유기와 그막 무소불위로 이렇게 국민들을 너무 국민의 이제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인데 공무원이 선관위 그렇게 지금 근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어떤 분이 그 이게 지금 블랙 시위도 블랙 시위지만 지금 코로나 우한폐렴으로 블랙 시위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 시위만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보다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서명들을 다 받아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자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선관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자세히 몰랐는데 민원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자님 같은 분들은 그런 것들이 더잘 아시잖아요. 그런 걸 이제 주도를 해서 민원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다 이제 저도 주회전 맘이나 조 기자님도 다 기록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 지난번에 AWEB 거기서도 이제 그 유튜브로 그 이제 세계의 중앙선관위 제도가 훌륭하다고 선전하는 너무 좀 어이없는 그런 그 아, 행사가 있었던 AWEB에서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라고 하죠. 네, 그때도 유튜브 방송을 할때그 여러 가지 그 실시간 창을 아예 없앤다거나 네 그리고 그 많이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 댓글을 막 지운다든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관위가 무소불위가 된 것에는 정말
그게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진 간행인 게 아닌가 싶고, 네. 또 지금 대법원이 이렇게, 저는 이제 기자님께 여쭤보는 건데, 제 네. 생각이 맞는 건지, 네. 대법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인데 지금 거의 8개월 동안 묵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어떤 기사, 안동데일리에도 기사를 본것 같은데, 그 선관위의 그 지역, 그 선관위장이 대법원, 그러니까 각 지방 법원들의 어떤 부장판사. 부장판사이거나 뭐 이렇게 겸임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법관이 겸임하고 있죠. 네, 그래, 선관위 장을. 그것이 그렇게 선관위가 부수부리가 되고 대법원이 지금 법원이 그거를 다 기각하고 소송 그렇게 하는 것에 이유가 되는 건 아닌가, 그제 생각이 맞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더 설명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포크 타임스에서 이제 보도가 나갔습니다. NTD TV도 나갔는데,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좀, 그럼 이게 정말 밝혀지기가 힘들겠구나. 이게 처음부터 그 부동선거를 획득하기 위한 제도를 그렇게 만든 건가? 카르텔이 형성이 되잖아요. 부동선거를 법적으로 바뀌게 했는데, 그 어떻게 된 경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게 지금 과거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3.15 부정선거가 있고 나서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무부 장관, 그때 그 당시 재임규 내무부 장관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 선거에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엄격해지면서 이 법관이 이제 겸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한 거죠? 네, 뭐지?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관, 그래도 법관들이 아무래도 뭡니까, 법의 원칙 가장 중립적이다 이렇게 아, 그래서 판단해서, 예, 선관위에 선관 법관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죠. 의도는 네, 그랬지만,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법만 살아 있으면 법대로 한다면 괜찮았는데, 이것이 법의 원칙을 지켰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겸직하면서 부작용이 이제 발생되잖아요. 이 모든 그 조직이나 이런 그 제도들이 악용을 하거나 잘못 쓰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악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NTD TV에 이제 그 한국 선거와 미국 선거의 비슷한 점을 다룰 때, 그 권순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요번에 그 11월 퇴임하셨죠. 달에 퇴임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여성분이세요. 어쨌든 여성분이시고, 이분이 그 대법관이고, 맞는 것 그리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분도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현직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법연구회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권순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법관직을 마치면서 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지만은 계속 하지 못하고 옷을 벗고 나오게 그럼 되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것도 때문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이제 예, 여론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때 묻어두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 계속 조치가 아닌가 싶고. 굳히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NTD TV에서 지적하기를, 자, 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전체를 컨트롤하는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고도 되기도 하고. 근데 그 피고를 이제 그러니까요, 고발을 했는데, 그 소송을 하는 법원 안에 그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네. 판사들, 대법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피고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도가 그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결정을 너죄 있다 없다를 또그 강도가 하는 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기각되고 증거인멸이 되고, 네, 다 이제 그렇습니다. 다 선관위의 그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게다 그것 때문인 거 예, 같은 그렇습니다. 거죠? 바로 그것이
법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법대로 해야 원칙은 되는데. 좋았었는데 그 법과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의도라도 다금될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이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거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도둑한테 증거인멸을 하려고 이렇게 바뀐 꼴인 것 네. 같아가지고요. 그러다가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권순일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사퇴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도 그분은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 사퇴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기고문도 선관위는 우리 뭐전 세계 뭐 그쵸 뭐 하여튼 자랑스러운 선거 선진의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다. 예, 또 IT 기술을. 예, 그분은 뭐, 또 예.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예. 자기도 또 결백을 주장하고 그러려고 더더욱 더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난 게 아닌가 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그 다음에 조혜주라는 그 상임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남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우리가 펼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신 국민들에게. 근데 그 근거 없는 것을 없다고 그 증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쪽에서. 행정기관에서, 중앙선관위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바로 법조 조치를 해버려요. 이게 지금 그 법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국가기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걸 가지고 바로 국가폭력이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나서주시게 된것 같아요. 저는 안종대리가 부정선거 너무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그걸 밝히려고 노력하시는 걸 보고 저도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대법원에 기독자의 통일이랑 문재인은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큰 재판을 고초를 겪으셨던 고영일 판사님 계신 거기서 대법원을 소송한 거잖아요. 그 직무유기로 선거 대법관들을 아 대법관들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14명이라고 했죠.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문재인은 공산당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 고영주 어쨌든 이사장이시죠. 네네 착오가 있어서 아 말씀 바로 잡혔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 고용이 고영주 변호사고 그다음에 그 고영일 변호사는 지금 자유기독 통일당 통일당 대표시죠. 예. 거기서 저는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그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죄송해요. 바로 잡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이미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감사원에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도 그 소식도 너무 기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관위가 중국인을 개표원으로 이렇게 쓰고 그것도 이제 반국가적인 행동이고 물류센터에 화재가 난 것들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직무유기이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삼립방으로 대표되는 보관 상의 보관 문제. 상호 문제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건 이제 마감이 됐고 국민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저도 참여할 기회가 돼서 감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근데 또 궁금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데 지금 안동데일리와 법치와 주의 연대. 자유민주연대가 진행하는 공익감사는 특별하게 또 무선 랭카드 선관위 사용에 대한 거더라고요. 제목이 2018년 투표지 분류기 조달 구매 관련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 랜카드가 장착된 저용 노트북 불법 부당 구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이던데요. 그거 이제 무선 랜카드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시게 된 이유. 저는 그게 어떻게 부정선거를 실질적으로 밝힐 수 있는
감사 그 수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선 어떻게 무선 랜카드 공인감사 청구를 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이게 같이 청구인 참여하신 분들도 어떤 청구인지 정확하게 아실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청구인의 대표 공인 청구인 대표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고 제가 김문수 TV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이 지금 벌써 이미 그 바이낸스 투데이라든지 저기 뭐야 에포크 타임스에도 지금 나갔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저 안동데일리도 주목하는 데가 바로 그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스모킹 거는 5월 28일 지난 작년이죠. 5월 28일 날 시연회 때 시연회, 보여준 네. 그 노트북의 무선 랜카드 패드 부분입니다. 패드 부분을 이제 자세히 카메라로 이제 당겨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패드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이것은 여기 원래 무선 랜카드가 달려 있는 자리인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떼어낸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떼어낸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또 별개로 그 회로도가 또다 있어요. 그 회로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칩을 올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거기 보면은 서브보드 그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는 패드 부분이 달린 게 이제 서브보드예요. 그 서브보드에 보면 그 무선 랜카드만 떼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 뭐 전원장치도 떼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회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웬만큼 많은 분한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거는 뭐 거의 그 떼어낸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와 LG 전자를 상대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이제 서로 또 말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 LG전자 측에서는 이게 벌써 LG전자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인터넷에. 거기에 보면 아이스크림,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무선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받게 돼 있는데 이그이 모델 LG그램 노트북 모델 13Z980-B.AA5S L에는 그 무선 범용 무선 랜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는 무선 랜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 5월 28일 날 있었을 때 2014년형 투표지 분리기도 있었어요. 그때는 탈부착식이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뗐다고 여자분이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때는 시연회가 자기네들이 증거를 이렇게 부정인 거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드러내는 하지만 네. 그거는 근데 그것은 그 말이 맞다니까요. 2014년형 투표지 분류기에는 탈부착식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이제 고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붙어져가지고 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생산 과정에서부터 떼어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스스로가 예, 그렇지만은 이걸 취재해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LG전자와 오늘도 낮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LG전자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뭐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는 뭐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잘그 판단하셔가지고 뭐 우리 LG전자도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그 국민들에게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이제 변명뿐이 안될것 같긴 한데 LG도 그렇고 그 무선 랜카드하고 좀 다른 부분이지만 한티 시스템도 그렇고 최초 제보자 공익 제보자가 내부 고발자가 있었잖아요. 많이 고발 내부 고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좀 조심스러운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 사무실에 제가 청구인 영명부를 가지러 왔는데요. 여기 사무실에 국 전자 예, 개표기, 전자개표기. 아, 이게 네. 적어서 이제 보여지기 쉽게 저기 보면 제가 모델이 이게 벌써 이미 아, 안동데일리에서도 있어요. 공개했고 엄마 방송에서도 공개한 바가 아,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여기 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전 엄청 예, 비밀인 줄 이게 알거든요. 예, 이 컨트롤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통신이 된다면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예. 보고 우선 랭카드에 대해서도 안동데일리가 굉장히 추적하고 계시고 하는데 정말 정말 집요하게 여기 밝히게 주려고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꼈다는 말씀을 하고 아, 예. 싶었던 저 거였어요. 근데 저것은 제가 제작한 게 아니고요. 아, 그렇죠. 네. 시민 중에서 양산에 사시는 아, 분이신데요. 누가 제작을 예, 해주셨어요? 제작해서 쉽게 이걸로 설명을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아, 모델이군요. 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방송을 통해서도 좀 알려주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이 된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전자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이 카운트 하나 한번 이렇게 투표가 지나가면 하나가 카운트가 돼야 되는데 저기 보면 이제 두 개로 누르면 두 개가 올라가고 다섯 개로 누르면 다섯 가지고 개가 올까요, 올라가고 한 제가? 표. 예? 네. 들고 오실 수 있겠어요, 저거를? 아, 즐거울 수 있는데 예, 꼭 그러면 한번 예. 들고 네. 한번 여기 아, 뭐 정말 여기 방송이 정말 네. 어떤 매뉴얼이나 대본 같은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바로 정말 주꾸미였어요. 네네 정말 아이고 주꾸미인데 이렇게 좀 네. 파손됐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거 됐으니까 본다니 막예 떨렸어요. 이게 지금 나중에 제가 한번 전원을 꽂고 이제 그 여기서 카운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전원 장치예요 전부. 이게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전원을 키면 여기 카운터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표가 지나가면은 카운터가 하나, 1, 2, 3, 4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데 요 조작 조금만 해버리면 여기 되는 여기가 이제 지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네. 지나가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10표를 해놓으면 한표 지나가는데 10표가 계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기계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아, 그거 나중에 제가 뭐 예, 엄마 방송에 가면 아마 이게 녹화한 것이 만들어서 있습니다. 가져다 주신 신문님도 대단하시고 계속 연구하시는 안동데일리도 너무 예, 이 정도로 우리 그 시민 중에서는 열성적으로 부정선거가 전자선 뭔가 사전선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기획까지 만드셔가지고 제공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 근데 어쨌든 그 저도 기사를 봤었는데 그 전자개표기에 대한 한 기자의 몇십 년간의 끈질긴 노력 그거를 보고 아까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고 아 정말 전문가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아시어서 공익 감사를 청구하실 수 있게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기. 저 이거 그래서 무선 랭카드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의미를 청구 참여한 사람으로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근데 이거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한번 읽어도 될까요? 감사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감사 청구 사항은 2017 2월 20일자 구매 계약에 따라 2018 3월 9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된 1177대 투표지 부르기의 운용장치인 제어용 노트북과 관련 불법 부당하게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 랭카드가 장착된 상태에서 납품받은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거고 제가 저도 이제 청구인 접수를 하긴 했지만 이게 이거 청구서를 자세히 여기 와서 보게 돼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이 6장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무선 랭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연구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대충만 얘기해도 될까요? 이거 어떤 이거는 아 여러 가지 또 이제 자세한 그 청구하는 내용 그게 왜 감사가 읽어만 주시면 될 필요한가에 것 같아요. 대해서 하시고 증거 서류에 대해서도 증거도 지금 지금 현재 아홉 아홉 개인데 가지를 추가로 하셨더라고요. 더 이제 추가로 더 나올 것이 있습니다. 또 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거기에 그 납품하는 그 네. 뭐 그런 예, 투표지 불리기 제작 그 과정에 대해 제안 요청서도 있고요. 요청서. 여기에는 증거 서류가 그리고 그 예, 제21대 개표 상황표. 그죠? 개표 상황표도 있고 제가 한번 보면서 읽어 주시면 좋은데 개표 관리 이걸 보고 매뉴얼이 뒤에 있고. 그 청구 감사서가 믿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잘 조사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네네. 이렇게 그래서 느끼더라고요. 기타 뭐 여러 가지 그어뭐 인터넷 질의 그다음에 그 공익 정보 공개 요청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회사 이 LG전자와의 책임자와의 주고받은 답변들 그리고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내용들 그리고 뭐 그다음에 투표지 불리기 점검 사업 입찰 공고 이게 추적돼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노트북 엣지그램 노트북에 범용 서브보드 사진 이런 것들이 네네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이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뭐 이제 만들어준 거고요. 이 감사원에서는 정말 이 요거 이걸 가지고 확인만 하면 되는 간단한 아주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지금 중앙선관위는 못하게 방해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막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법원도 증거 보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여러분들의 그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분출해서 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래서 그럴 때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우리의 표, 소중한 표가 개개인들의 표, 그 주권 아닙니까? 주인된 권리가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감사원이 지난번에도 외부에서 압력을 많이 받았지만 감사원이 법과 원칙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바로 그래서 보호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최재형 감사원도 법과 원칙대로 감사를 해서 이 부정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이제 청구인으로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감사를 그럼 청구를 하면 그 감사를 한다면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이 그 감사를 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행정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시민 저만 이제 모르는 걸수 있는데 아까 검찰로 갈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럼 이거 내가 참여함으로써 뭐 어떻게 진행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더좀 설명해 주시면 네,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감사 청구서가 제출이 된가 동시에 7일 이내에 실사가 나갑니다. 실사. 이 청구서를 가지고 검토하고 7일 이내에,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죠. 이내에 이 자료를 가지고 중앙선관위에 가서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실사 나가서. 그리고 돌아와서 그런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2주 안에 우리 그 청구인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익감사를 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안 하겠다, 하겠다가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러이러함으로 못하고, 이러이러함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사항은 또 거기 감사원에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보완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불법 사항이 발견될 시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말 이 공익감사라는 것이 안전장치죠. 민주주의에 감사 기능이 잘만 돌아가도 공무원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감사원 직원들이 이번 그 투표지 불리기 조달 구매 관련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 랜카드에 대한 공익 감사 제대로만 하면 여기에 무선 랜카드가
제가 계속해서 지금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근데 지금 저를 고소한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아, 고소하면 그죠? 더큰 싸움이 네,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취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동데일리에 와서 그 기사를 보시면 아마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어쨌든 그 우선 랭카디에 대한 공익 감사는 그 네. 수사를 또 이어진다고 이제 할수 있다고 아, 예, 그렇게 하시니까. 되니까 자, 곧그 말씀 안 했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선 이제 부정선거를 감사가 제대로 받겠으니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통신 기능이 가능한 무선 랜카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거고 네. 이것은 입찰 과정에서 입찰 구매서 여기 보면 이제 불법이죠. 네. 그러니까 제안서에는 통신 기능을 제거한 상태로 납품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랬으니. 확인한 사람도 누군지 못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그 불법 사항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것을 감사원은 이러할 때 바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바로 고발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해서 네. 하게끔 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걸로 해서 우선은 통신해야 검찰에 되는 고발이 되는데. 당해지고 그러면 검찰에서는 수사가 진행이 네. 되죠. 그래서 이거 무선 링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는 어떤 것보다 더 이제 부정선거, 왜 부정선거의 핵심이 지금 개표 조작이고 외부와의 통신을 통한 선거 조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희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잘 진행돼서 계속 제가 좋겠어요. 또 방송을 통해서 뭐할 말이 많습니다. 비밀 투표 침해 문제, QR코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아쉬움을 좀 줘야 궁금해하셔서 많이 들어오실 거니까요. 저도 막 궁금한 거 자세하게 듣게 돼서 선거인으로서 너무 이제 감사도 드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떤 대국민 운동이라고 하니까 국민으로서 정말 지금 힘든 상황에서 지쳐가실 텐데 마지막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감사원에 희망을 두고 같이 내가 스스로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아직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의 법과 원칙을 한번 믿고 할수 있는 시위도 시위 중요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운동이라는 게참 의미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닉네임이 무명이신데요. 일반 시민입니다. 청구인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대화 나눈 것은 일반인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궁금한 것을 이제 물어보고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제가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데일리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유를 누리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행동할 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요. 자유로운 나라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든지 다 이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주시 만 지금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헌법과 또 반민주 세력과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 같이 다들 마지막으로 같이 다 같이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옆에 참 우리 닉네임 무명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게 아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대본도 없이 정말 대본이 없고 다행이네요. 네네. 이렇게 좀 조금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송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